화장도 그렇고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다 아이돌 같아요 진짜로. 되게 아이돌 같이 샤방샤방. 자 그래도 이제 포레스텔라 무패 신화의 기록을 계속해서 이어가야죠. 여러분들 트로피를 노리는 무패 신화 포레스텔라 무대로 출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우님 MC를 맡고 있는 불후의 명곡 소식입니다. 오늘 방송되는 내용인데요. 31일 방송되는 KBS ETV 불후의 명곡 587회는 2022 왕중왕전 특집 2부로 꾸며집니다. 2부에서는 옥주연, 소란, 에일리, 서은광엔 김기태, 김지한 등 총 5팀의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토크 대기실에서 MC 이찬원은 포레스텔라가 옥주연에게 전혀 부담 갖지 말고 무대에 임하고 오시라고 조언했다더라. 왕중왕전은 우리가 선배라고 했다던데 운을 떼었습니다. 이를 들은 MC 김준현은 심지어 대기실에서 블루스 했다는 소리가 있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포레스텔라 조민규는 저희 아니다, 저희 살고 싶다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옆에 있던 고우림 역시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듯 토끼 눈을 띄었습니다. 불후의 명곡 2부가 더욱더 의미 있는 것은 우리 이찬원님이 우수상과 함께 최고의 프로그램상을 받아서 그 이후에 하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좀 더 뜻깊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찬원님 예고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도 그렇고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다 아이돌 같아요 진짜로. 되게 아이돌 같이 샤방샤방하게. 자 배차기 장치. 각자 누구를 맡았어요 엑소에서? 솔직히. 자 배차기 장치. 백현이야. 내가 수호 했을 거 아니에요? 백현, 시우민, 카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도 이제 포레스텔라 무패 신화의 기록을 계속해서 이어가야죠. 자 배차기 장치. 첫 번째 왕중왕전 트로피를 노리는 무패 신화 포레스텔라 무대로 출발!